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P&J 부동산연구소의 박미희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P&J 부동산연구소의 박미희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높여줄 만한 알짜배기 매물 두 곳 선정해서 왔습니다. 많이 노후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과 더불어서 또 미사 강변도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초역세권 복합상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미희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박미희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인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복합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미사 강변도시 복합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중심 상업지구 내에 위치한 복합상가로 내년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로 약 2분도 안 되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미사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예고돼 있어 강남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과 잠실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조성 중인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미사 강변도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개발 예정인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우수기업 40여 곳과 1만 5천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강동 첨단 업무지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미사 강변도시의 복합상가입니다. 네, 서울과 가장 근접한 신도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드린 곳, 바로 미사 강변도시인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주택 아니고요. 복합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가 전반적인 개요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건물 특징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 아파트 규제 강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눈길을 끌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준공시점과 비슷하게 미사역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상가, 복합상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달에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2분 걸리는 초역세권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69호실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준공 시점은 내년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층 1호실 기준으로 3억 5,486만 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네, 미사 로데온 상권 내에 있는 중심 상가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보행자 도로, 그리고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트리픈 골든 크로스 황금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면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객력과 이 가식성이 굉장히 좋은 상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바로 앞에는 무엇보다도 이 수변공원 공원의 조망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69호실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이 미사에서 가장 큰 법정 대소를 뛰어넘는 56대를 수용할 수가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와 주거 단지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임대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 투자자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MD 구성도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소비층이 직장인과 이 가족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찾게 되는 생활 밀착형 상가로 구성이 되게 있는데요. 역세권 공원 또 수변 상가라는 장점을 잘 살려서 1층에는 이제 편의성을 위한 데크와 어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뭐 주요 업종으로는 뭐 편의점이나 뭐 부동산 등이 들어오겠고요. 또 2층에는 뭐 식당과 같은 먹거리 그리고 3층에는 이제 테라스 복층형 설계를 통한 옥상 테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많은 상가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나 펍 등 차별화된 업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익성은 굉장히 높여질 만한 MD로 구성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4월에 준공이 될 텐데 그 준공이 되고 나서 바로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곳이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수변공원 바로 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 게다가 코너변이죠. 지금 이 미사 메인 상권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니까요. 미사간별도시 3만 8천 세대, 배우 업무단지에 약 8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는 내년 6월에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과 망원철 수변공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지하철 개통이 미치는 주변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영향력들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내년 6월에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의 첫 번째 블럭, 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 상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역에서 나오면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쫙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흡수에 전적으로 유리한 상가가 되겠는데요. 또 다른 쪽에는 미사의 하이라이트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망원천 수변공원의 주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옆 블럭에는 CGV가 입점할 예정으로요. 이제 유동인구가 집객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미사 IC, 상일 IC 또 차량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변공원, 보행자 도로, 또 차량 동선 이렇게 세 군데가 딱 교차하는 트리플 골든 크로스 황금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상가 투자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강변도시는 수도권 인근의 뭐 동탄, 뭐 판교, 광교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업무 단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만 6천여 명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서 9만여 명의 상주 인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대에서 40대까지 경제력을 갖춘 세대 수가 약 57%로 주요 소비층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 강변도시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아직은 주변에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고 있지 않아서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신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차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입주가 마무리가 되어간다는 점이 아무래도 상권의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겠습니다. 특히나 이 본 매물 고정적인 배우 수요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뒤편에는 2만 5천여 세대의 원룸족들이 사는 오피스텔의 배우 수요 그리고 4만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받쳐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근 고덕이나 하남 지구의 세대 수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16만 세대의 고정적인 배우 수요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남하면 이제 많은 산업 단지들이 들어와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강동 청단 업무 단지는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1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산업 상주 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고덕 복합단지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이제 2020년까지 입주하게 된다면 이곳에 종사하는 수만 해도 19만 명의 종사자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고정 배우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사역이 내년 6월에 개통이 된다면 하루에 유동 인구 이용객 수가 약 6만 4천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을지로나 충무로를 이용하는 유동객과 비슷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계획된 풍부한 배우 수요뿐만 아니라 미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이 산업 업무단지들을 통한 생산 인구 수요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에만 활성화되는 상권이 아니라
주말에도 충분히 활성화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주말 나들이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뭐 미사 조정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망월초 수변공원 또 뭐 종합운동장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6만 평 규모의 대단지 수변공원입니다. 이곳에 뭐 피크닉장이나 수변쉼터, 음악 분수대가 있어서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따라서 365일 활성화가 될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입률과 직결된 가격적인 분석을 해보더라도 주변에 현재 나와 있는 평당가가 4천만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저렴한 약 3,700만 원대로 평당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남시 전체와 강동구까지 품을 수 있는 광역 중심 상권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서는 미사역 2분 거리 여기에다가 메인 상권 로데오 거리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또 수변공원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점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 미사 강변도시이기 때문에 수요도 지금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장점들 여러분 저희가 같이 한번 캐치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이 미사 초역소권에 위치하면서도 복합상가 가격 대비해서도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미사역 개통 시점에 준공이 완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가 가능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가인데요. 3억 5,486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가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겠는데요.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9,486만 원으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되는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